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건 뭐냐. 산에서 나무로 단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검으로 우리가 생닭을 한번 팍!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무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나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나무가 좀 죽은 것 같습니다. 죽고 약간 딱딱해진 이런 나무. 그리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나무 커팅 들어갑니다. 이야! 오! 아, 이렇게 나무 자르니까 대패 삼겹살 먹고 싶네. 우와.
제작 기간만 4일.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일단 오이부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오이 잘린 거 보여요? 오이가 바로 잘렸어요. 대박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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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잘리는데요, 여러분들? 이야, 이 정도면은 생닭도 잘리지 않을까요? 바로 생닭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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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야심차게 닭을 쳐보긴 했지만 칼집만 났어요. 칼집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고 칼집만 났습니다. 여기 날개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날개 떨어지기 일부 직전. 이 벌레가 이렇게 많이 붙었어. 그리고 닭은 여기 가슴살 커팅이 됐습니다. 가슴살 커팅. 야, 그래도 이 나무칼이 팍 쳐가지고 잘리질 않네요. 끼리. 우와. 우와. 한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TV였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